대행책입니다. 자, 오늘은 원투 응용 동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원투 먼저 자세를 먼저 들어가 보고, 자, 나머지는 응용에서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투는 저번에 자세를 배우셨죠? 45도 방향에서 발꿈치를 왼쪽으로 당겨주고, 가드 골반뼈 대시고, 고개는 턱 당겨주시고, 앞손 가드는 두뼘 이상 내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뒷발 뒤꿈치 들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제자리에서 먼저 해볼게요. 자 하나, 자 얼굴 방향 코 방향으로 자 레프트 잽을 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팔이 그냥 이렇게 일자로 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나간다기보다는 살짝 돌려준다고 보시면 돼요. 대각선으로 돌려주신다고 줘도 되고 이렇게 도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어깨 투에서는 어깨, 골반, 다리 이 절반의 회전을 이용해서 타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둘. 자, 지금 돌렸을 때 어깨, 골반, 다리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사람이 자, 이렇게 쓴 것처럼 골반이랑 어깨가 지금 돌아간 상태죠. 자, 투를 했을 때는 자, 다시 내볼게요. 자, 둘. 자, 어깨, 골반이 자, 이렇게 돌아가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앞발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중심이라고,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 보는데 중심이 돌아가면 안 되고 이 자세가 앞발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쳐도 돌아가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자세가 나오신다면은 1에는 전진 스텝을 붙여주시고 2는 제자리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자, 하나, 전진 스텝, 둘, 회전, 셋, 백 스텝. 다시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원투 동작을 만들어낼 건데요. 자, 요 동작이 이제 나오시면은 원투로 쓸 수 있는 기술들이 많아요. 자, 원투, 원한투, 원투, 원투, 투한투, 원투원 이렇게 총 다섯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요 동작들을 통해서 이제 연결하시면 돼요. 뭐 원투랑 원한투를 연결하신다든지 뭐 원투하고 뭐 투한투를 연결하신다든지 다양하게 기술들을 원투로 쓸 수 있는 응용 동작들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연결하시면 컨비네이션 동작이 만들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투랑 원한투를 합친다 치면은 자, 원투 백스텝 원투 또는 이제 연결하면은 하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죠. 이런 동작들을 컨비네이션 동작을 만드시면 되고 자, 뭐 다양합니다. 원투를 쓸 수 있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이 원투만 칠 수 있어도 뭐 스파링을 할 때라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원투 동작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어떻게 보면 다른 원투 훅을 친다든지 어퍼를 친다든지 뭐 다른 연결 동작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원투에서 대부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변칙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원투에서 미스 블록을 하면은 훅으로 함든지 원투에서 빈 공간이 제껴졌을 때 쳤는데 옆구리 업이었다면 바디 블록까지 칠 수 있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원투가 그만큼 제일 중요하고 기초 어떻게 보면 기초지만 어려운 기술일 수도 있고요. 제일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고 반복적인 연습이 제일 중요하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스텝이 몸이랑 같이 중심 이동이 되면서 정확하게 타격 위치를 같은 방향으로 뭐 한쪽은 열로 가고 한쪽은 열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투를 낼 때 회전력, 어깨, 골반 정확하게 돌려주신다. 뒷다리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돌리셔도 되고 안 돌리셔도 되고 하지만 저는 같이 돌리기 위해서 돌리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깨랑 골반을 같이 돌리면서 타격을 해주시면 되고 중심 정확하게 안 흔들리니까 안 무너지게끔 앞발이 안 틀리게끔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원투 뭐 응용 동작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이 동작이 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동작을 합쳐서 다 시도를 해보시면 되세요. 원투 원한투, 뭐 원투 백스텝 원한투, 투한투 백스텝 투원한투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셔서 동작을 만드시면 되고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만들어가는 부분이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은 자기만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개발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들어가고 뭐 영상을 많이 보면서 카피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만의 또 본인이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과 기술들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원투 응용 동작을 배워봤는데요. 원투 응용 동작 지금 여러 가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서 내 것으로 만드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꾸준히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마음대로 복싱의 치타폭서 배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